매우 질러온다고? 됐죠, 됐죠, 됐죠. 왔다, 왔다. 어? 어, 청양고추. 아, 청양고추. 아, 그렇게 혀를 쏘네, 막. 쏘네. 와. 네. 와. 오. 여기에 벌레가 이걸 먹고 살아요, 거기서. 이렇게 독한 걸요? 예, 예. 이게 회수 충격이. 어? 청양고추보다 더 세면 세지 약한 날 같아. 조금 먹었는데도 혀가 막 아리네. 와. 이거는, 다림을 해서 드시거나, 발효액을 만들거나 하는데, 다림하는 게 가장 효과가 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충형에 대한 설명도. 충형. 충형은, 그냥 먹었다 큰일 날 거예요. 그냥 먹는데, 통풍에. 통풍. 제가, 사실은 제가 그, 통풍 자연치료 전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게, 통풍에 굉장히 특혜? 예, 특효고 제가 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진짜 실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셔서 통풍이 네. 3대 네. 통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통풍 걸리면 그렇게 아프다 보면요. 어떤 경우냐면 제 친구가 애가 있었는데 통풍이 걸렸어요. 근데 네. 애를 되게 이뻐하는데 애가 지나가도 그냥 애들은 원래 뛰어놀고 하잖아요. 네. 지나가기만 해도 욕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 애가 아닌데 애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인데 지나가만 가면 욕이 나올 정도 이 정도의 특징이에요. 진짜 예. 충형에 대해서 충형은 이게 여기에 벌레가 들어가요 벌레가. 아 그래도 충형. 네 벌레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충형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자, 예. 충형은 여기 속에 벌레가 들어가요. 여기서 살아요. 그 안에 벌레가 있어요? 두 종류 정도가 들어가는데 풀잠자리 유충하고 하나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무기 비슷한 게 여기 들어가서 살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막 성숙되고 떨어지면 걔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그래서 충형이 충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벌레들이 아니 보통 벌레 먹으면 과일도 그렇고 그 벌레는 못 먹는데 이거는 벌레 벌레가 뭐 나쁜 건 아니죠. 예. 사실은 뭐 이런 단백질의 어떤 지금 뭐 벌레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약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벌레가 들어도 되는.